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벽수입니다. 네, 누구나 높은 이상을 품고 살지만 마음먹은 대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글 같은 창업시장에서 이상을 찾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여기 가장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꿈꾸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기의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지금 환경과 에너지를 살리는 새로운 배터리 충전법을 주목하라!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기술 장인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채로 버려지는 가전제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이들이 찾은 생활의 불편은 바로 전자제품의 배터리 부족 문제였는데요.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도전.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회수해서 순환시키는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다. 환경을 살리는 착한 생각으로 만드는 행복충전 프로젝트. 더 오래가는 세상을 만드는 빛나는 도전이 펼쳐집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청년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셜벤처 인라이튼 대표 신기용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혹시 뭐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아마 제 생각이 머지않아서 저희 배터리뉴의 고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뉴 서비스는 무선 가전의 배터리 교체를 비롯해서 하드웨어 수리, 그리고 전자제품의 분해, 살균 클리닝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제품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종합 가전 케어 서비스입니다. 저는 회사를 소개를 할 때 항상 소셜벤처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소셜벤처는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할 때에 기업의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조직을 일컫고 있습니다. 저희 인라이트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실제로 무선 청소기 한 대를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연간 11그루의 소나무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지금 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많은 임팩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셜벤처가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 전략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뭐 이렇다 할 성공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소셜벤처를 운영해 오면서 몸소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셜벤처의 성장 전략 그 첫 번째는 내 주변의 문제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15억 인구는 전기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 등유 램프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호롱불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등유 램프가 사실 현재까지도 수많은 화재를 일으키고 있고 다시 가난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의 지구 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등유 램프만 태양광 램프로도 바뀌어도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매료가 돼서 저는 당시에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팀을 모아서 이 태양광 램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경영과 그리고 공학과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만들었는데
병렬 연결식 모듈형 태양광 램프라는 새로운 컨셉의 태양광 램프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제품은 특허도 등록이 되었고요. 또 각종 뭐 경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태양광 램프는 사업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막상 이제 이 태양광 램프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려고 현지에 나와 보니까 아무도 태양광 램프를 돈을 주고 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NGO 단체가 무상으로 이 태양광 램프를 보급하고 있었고 또 중국 같은 데서 이 저렴하게 건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저가형 램프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램프를 충전하기 위해서 밖에 걸어두면 그 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사업화를 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문제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주변에 있는 에너지 부족, 에너지 빈곤의 문제는 뭘까? 네,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이 휴대폰의 배터리 부족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풍족한 환경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을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밤이 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을 가지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이 모바일 기기, 휴대폰의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의미 있게 해결을 하면 다음에 정말 에너지 빈곤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을 좀 더 둘러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터리는 부족한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였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사실 국내 교체 주기가 1년 2개월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2년을 사용해도 80% 이상의 효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연결해서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재사용해서 내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 배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배럴이라는 제품은 작년에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7만 달러의 매출을 선매출로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이 40여 개국에서 받은 선주문 물량을 전부 배송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이 배럴이의 보급형 버전을 개발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제 주변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갔던 것이 저에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소셜벤처의 성장 전략 그 두 번째는 바로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을 믿어라 입니다. 처음에 이 친환경 보조 배터리 배러리를 만들 때에는 환경에 좀 더 관심이 많고 환경을 사랑하고 좀 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들이 저희 타겟이었습니다. 파타고니아를 입고 프라이탁을 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조 배터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음씨만 착하고 이쁜 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답고 또 멋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팀원들이 전부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쁘고 멋지게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데 많이 집중을 했고 이 디테일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 제품의 컨셉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브랜드의 중요성입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컨셉과 디자인도 주요했지만 저는 이 브랜딩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하기 직전까지 이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사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 제품을 이렇게 보고 배터리니까 그리고 다시 쓰는 제품이니까 배터리의 리를 리로 하자고 툭 던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제품이니까
배럴을 붙이자 해서 배터리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그 정보들이 둘러싸여 있는 저희 잠재 고객들이 한번 듣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브랜딩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이 아주 많이 판매된 건 아니었지만 목표치에 140% 이상을 달성을 했고 무엇보다 30일 동안 40여 개국에 400여 회 정도 각종 유명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배럴이 프로젝트는 사실 킥스타터 내에서도 굉장히 그 노출이 많이 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그 제품이 추구하는 철학과 스토리가 담긴 브랜딩과 디자인, 이것이 결국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의 성장 전략 세 번째는 바로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배터리뉴 서비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터리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저희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이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시다가 좀 빌빌대니까 어디 갖다 맡겼는데 그게 배터리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저희에게 힌트를 준 것인데요. 친환경 보조 배터리 제품과는 반대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서 멀쩡한 제품이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좀 더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품이 낭비된다, 이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다, AS를 맡기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객의 핵심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정말 사회적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또 고객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조사를 했더니 이 배터리라는 것은 모든 제품에는 이 배터리가 그 스펙에 맞춰서 팩으로 구성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AS는 이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를 합니다. 배터리 팩을. 근데 배터리를 팩이 아니라 그 팩을 구성하고 있는 셀 단위로 교체를 하게 되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수리를 하시는 분들, 배터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제품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방향이, 고객들이 알려준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와 같이 소셜벤처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고객의 니즈,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셜벤처를 창업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로 인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변화는 지속 가능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몸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아이템보다는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과 비전을 먼저 잘 세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유지될 수 있으면 이 기업이 세상에 필요한 기업인가,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벤처로 성공하는 방법. 주변의 문제에서 사업을 시작하라. 브랜드와 디자인에 힘을 믿어라. 고객에게서 해결할 문제를 찾아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보통 이 사회적
그 얘기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셜벤처는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네. 사실 사회적 기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어찌 보면 좁은 의미의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소셜벤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예. 소셜벤처라고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좁고 넓고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또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다양한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고요. 네. 저희 배터리 뉴 서비스도 사실 버려지는 제품들을 되살림으로써 낭비되는 자원들을 다시 되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전공이 이게 사실 그 아무리 그 사회적인 어떤 목표가 있더라도 사실 이게 내 전공과 같지 않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창조해내기가 좀 어렵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요. 네. 대표님의 전공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디자인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배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분명히 한계는 있었을 텐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협력과 그런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잘 못하는 부분들은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네. 직접 물어보고 또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냥 뭐 따로 엔지니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부딪힌 경우다. 네. 예. 그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필요하고 뭐 수익 구조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배터리를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예. 이런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데서 오는 그 일정 마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수리와 이 클리닝을 하는 데 발생하는 그런 공임비가 예. 저희 주요 수익 모델입니다. 대기업에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AS 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이제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우리 전략 중에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금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강조할 만한 게 있습니까? 기존의 이런 AS는 대부분이 단순 부품 교체로만 진행이 됐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저희는 좀 더 수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고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수리라는 개념은 사실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가 와도 이 축적된 노하우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기술 장인들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자산들을 축적시키는데 이걸 데이터화하는 게 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데이터화되고 그것이 다시 또 저희가 특성화고를 이제 졸업한 예비 장인 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또 전수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노하우가 하나의 기술이 되는 네. 그런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보다는 더 가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목적으로서의 어떤 추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의 이해가 가장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셨나요? 소셜벤처와 네. 마찬가지로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것과 동일하게 사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도 소셜벤처에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은 사실 2차적인 만족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근무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롭고 뭔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그 직원들과의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 이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만족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팀원들이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네. 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소셜 벤처가 그 기업의 이익보다는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혹시 느끼셨던 보람이나 혹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친환경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그 각인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제품에는 나무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각인 메시지를 새길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제품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가치 있게 쓰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렸는데,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뭔가 자기 이름이나 뭐 이런 좋아하는 좌우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천여 명 정도의 그 메시지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Good Earth, 뭐 For the Green Planet,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을 선물했구나, 이런 좀 보람감을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예.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배터리는 무엇일까요? 제게 배터리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용기요? 네, 용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릇과 그리고 브레이브. 마음가짐. 예. 네, 그 두 가지인데, 제게 배터리는 이런 꿈을 담은 용기였던 그릇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게는 배터리가 용기입니다. 예. 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꾸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 네.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디자이너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대기업에 가 있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제품을 빨리 소비시키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현혹시키는 뭔가 그런 주된 기능을 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디자인은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심플해야 하고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뭔가 좀 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배터리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구조 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디자인, 그 디자인 철학을 담은 전자제품을 직접 만들고 또 이것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제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런웨이입니다. 네, 역시 전공은 버리지 못하나 봐요. 그죠? 네. 예, 디자인이 전공이시라. 네, 또 런웨이까지 디자인에 연결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그 뭔가 부족한 전기를 채우는 거잖아요. 예, 대표님의 꿈까지 채워나가시기를 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단번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창한 포부는 잠시 내려놓고 눈앞에 놓인 과제를 먼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회는 여러분이 바꿔놓은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벤처의 성장 전략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뭐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네, 자신의 아이템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 추구하는 그 철학, 그것들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고 문제를 찾을 시간, 여러분의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